죽머시 바로! 당신 때문이야. 이번엔 허당스러운 신임 검사로 변신했는데요. 당신 때문이지요. 피의자가 피의자의 피해자가 그렇지 피해자가 피, 다시 해야 되겠다. 이거 진단서도 있겠다. 하변할수록 까먹는 것 같아요. 이종석 씨뿐만이 아닙니다. 데뷔 이후 줄곧 긴 머리를 고수했던 수지 씨.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문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. 엄마 면도기 면도기 어디 있어? 겨드랑이 털 수업이 없어 반이 없어 모나리자야. 얼마 만에 그러면 이렇게 짧은 머리로 변신을 한 거였었어요? 거의 데뷔하고 거의 처음이니까 7년 정도. 7년.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그런 스타일을 해보는 거니까 좀 기분이 좀 되게 신기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죠. 수지 씨의 의외의 모습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바로 옥상입니다. 찍어서 하는 거예요? 저 맨 나와서. 망설임 없이 옥상 난간을 넘어가는 수지 씨. 어서 고소공포 증은 없으신가 봐요. 저요? 이쪽선도 있는데.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. 진짜 놀라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요. 스턴트 배우 분이 해주시기로 해서 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갔었는데 나도 저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역 없이 직접 했다는 이 장면. 오 야야야야. 작품을 위해 몸을 던지는 여령까지 수지 씨 열정 정말 대단하죠?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그런 그녀에게서 눈을 못 떼는 한 남자.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남자친구고요. 남친부심. 남친부심? 극중 수지 씨 남자친구로 등장한다는 이상엽 씨. 맞죠? 우리 사귀는 거. 좀 더 노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? 하지만 수지 씨의 마음은 남자친구가 아닌 종석 씨에게 향해 있는 듯한데요.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실제인지 연기인지 모를 정도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두 사람. 이번에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춰가면서 새롭게 발견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 기대된다. 정말 중요한 신이거나 진지해야 할 때는 또 진짜 딱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생각한 원래 그런 칭찬인가요? 그리고